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정관념을 깨는 35가지 심리법칙.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16번째, 눈이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눈맞춤. 네, 우리 제가 읽고 우리 임희옥 선생님 먼저 읽으실게요.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랄프 왈도 에머슨.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눈이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가장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 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사이자 철학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라고 했지만, 나는 눈이 혀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진솔하게 전달한다고 믿는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질문해야 한다. 내 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흐리멍텅한 눈, 영롱한 눈, 슬픈 눈, 기쁜 눈, 화가 난 눈, 용서하는 눈, 차가운 눈, 따뜻한 눈, 무서운 눈, 친절한 눈, 무시하는 눈, 존중하는 눈, 만사가 귀찮은 눈, 호기심이 가득한 눈, 불안한 눈, 편안한 눈. 눈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한다. 어떤 눈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눈은 스치기만 해도 간담이 싸늘해진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눈을 통해 표현한 감정은 오래 기억할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관계와 소통에서 눈맞춤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끌리는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시선부터 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눈맞춤의 빈도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눈을 자주 마주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응시 시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아는 것이다. 반대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것 역시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어떤 사람이 싫거나 재미가 없을 때, 불쾌해서 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응시 시간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수업 중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을 때, 때나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교사나 사회자의 눈을 피한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또는 개인적인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눈맞춤을 현저하게 줄인다. 게다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눈길을 거둔다. 강의가 지루해질 때는 청중이 강사와 눈을 마주치는 빈도가 줄어들며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말하는 사람이 눈을 피한다. 가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상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가까이 있지만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즉 보지 않을 때다. 그래서 우리말에 무시라는 단어는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귀찮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눈맞춤이 줄어든다. 실제로 부부, 부모, 부모 자식, 가족 관계에 사이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눈길을 피하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했거나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만나보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반면 사이가 좋은 부부나 가족끼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주 눈을 마주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눈맞춤을 오래 하는 교사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응시 시간의 길이가 자신감과 관심, 애정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눈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교사는 그렇지 못한 교사보다 더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뿐 아니라 더 호감이 가는 교사로 평가받는다. 학교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응시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교성이 좋고 신뢰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다. 눈은 영혼을 전달하는 마음의 창이다.
일반적으로 연인끼리는 서로 눈을 자주 맞추고 응시 시간도 길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과는 어떤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만날 때, 어떤 눈빛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마주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가? 거창할 필요 없다. 단 1분이라도 좋다. 아니, 그보다 더 짧아도 좋다. 따뜻한 눈맞춤과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된다. 그 1분으로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가정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89년 심리학자 켈러먼과 루이스는 생면 부지의 남녀 48명을 모집해 눈맞춤이 호감도와 신체 생리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보는 이성일지라도 서로 눈을 맞춘 상태로 2분만 지나면 로맨틱한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비해 아무리 매력적인 얼굴이라도 눈맞춤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는 상대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눈맞춤이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호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대화의 85% 이상 눈맞춤을 하면 상대방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에틸아민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닐에틸아민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거나 이성과 스킨십을 할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렇듯 따뜻한 눈맞춤은 관계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행복 지수도 높인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할 때도 그렇다. 일본 아자부 대학의 연구진은 주인이 30분 동안 반려견과 함께 말하기, 쓰다듬기, 서로 마주보기 등의 행동을 하게 한뒤 소변 검사를 통해 호르몬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서로 마주보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과 반려견의 뇌에서 모두 옥시투신 수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다시피 옥시토신은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진 자연 분비 호르몬으로서 부부애와 모성 본능을 촉진하며 행복감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처럼 따뜻한 눈맞춤은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가만히 바라보라. 눈은 영혼을 전달하는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맞춤을 늘리면 관계가 좋아진다. 작은 자녀를 친절한 표정과 함께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언제인가? 존경하는 눈빛을 담아 부모님과 가만히 눈을 마주친 적이 얼마나 되는가? 가족과 아침에 헤어질 때, 저녁에 다시 만날 때,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상담하다 보면 가족과도 눈맞춤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눈맞춤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따뜻한 눈빛을 지녀보아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마음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친구 같이 가까운 사람부터 상대방의 눈을 잠깐 마주치면서 조금씩 응시하는 시간을 늘려보라.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어려우면 눈썹이나 눈꺼풀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응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표정과 함께 눈맞춤을 시도하라. 하지만 눈맞춤을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빤히 눈만 쳐다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왼쪽 눈을 바라보다가 미간, 오른쪽 눈, 콧등 등 잠시 눈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벽 쪽이나 바닥으로 잠시 시선을 돌리면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TV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건성으로 대꾸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의 눈빛이 내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어보라. 아침에 가족과 헤어질 때, 저녁에 다시 만날 때, 잠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방과 눈을 맞춰라.
눈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관계와 소통은 눈 맞춤으로 시작되고 사랑과 관심이 커지면 눈 맞춤의 빈도와 응시 시간도 늘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식고 관심이 줄어들면 눈 맞춤의 빈도가 줄어들고 응시 시간도 줄어든다. 가족을 포함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따뜻한 눈빛으로 눈 맞춤을 더 많이 시도하라. 와, 이거 진짜 많이 공감이 되네요. 예, 지금 정말 갑자기 큽니다. 생각나는 게 우리 딸내미가 항상 이 시간, 아니, 이 시간에서 한 50분 사이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거 읽으면서 네, 애는 벌써 갔어. 짜겠네. 저보다 일찍 마셔야 되겠다. 안 네. 되겠다. 아니면은 이제 봐도 그냥 손 움직이 이거 지금 음소거 해놓고 그냥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저녁에 오면은 저녁에 올때 와서도 이 항상 제 노트북에서 이거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왔어 하고 끝나든지 어떨 때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거실에 바로 들어오는데도 모르고서는 네 하고 아이 진짜 엄청 찔림이 있는데요. 눈 마주침 잠깐이라도 눈 마주침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진짜 읽어보고, 어떤 사람이 계속 눈빛 하는 것을 봤을 때도 내가 코스할 때도 늦게 봤고, 그냥 우리는 봐도 그저 좋아가지고, 그래, 선생님, 올랐지? 그래, 왔어. 그래, 알겠어. 요것만 때 그냥 잠깐 해도, 아, 역시 우리 통하는 게 있어. 이런 걸 느꼈는데, 어디고, 124조. 와, 눈이 종류가 이리 많나요? 흐리멍텅한 눈, 영롱한 눈, 슬픈 눈, 기쁜 눈, 화가 난 눈, 그러니까 용서하는 눈, 차가운 네. 따뜻한 눈, 무서운 눈, 친절한 눈. 아우, 세상에. 이거 나 읽다가 내가 진짜, 뭔가를 미쳐놨어요. 그 정말, 정말 이 눈빛. TV에 아이 컨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가족들이랑 이렇게 좋지 않은 그 사이에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아이 컨택을 한대잖아요. 이분 아이 컨택 하는 거. 네, 그거를 봤을 때 아이 컨택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연쩍어 가지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다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긴 시간을 마주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흘리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진짜 눈으로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말해요. 눈을 말해요. 노래도 있듯이, 그죠? 정말. 그 눈으로 모든 걸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싫은 사람 그런 뭐 생각이. 보면은 아니면 뭔가가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눈살이 딱 먼저 찌푸려지잖아요. 그냥 눈으로. 진짜. 아, 저도 예민하게 그 눈빛, 사람 표정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거의 한반 이상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 들어도 그렇고. 제가 맞아요, 옛날에 그 맞아요. 엄마분과 위원장을 처음에 맡았을 때, 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다 돌렸거든요. 처음에 한몇 사람 할 때는 몰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다 전화 받는지까지도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바쁘면서 받았고, 뭐 아니면 수업 중에 받고, 아니면 자기 얘기하고, 오전에 이제 수업 안할 때, 아니면 뭐 어디 강의 가는 중에 전화 받고, 그런 게그 자기의 그 막, 뭘 하면서 받을 때는 막 바쁘게 받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그 하는 그런 게다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목소리, 이런 사람 눈빛, 눈맞춤 이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누구 만날 때 정말, 아까 어디에 보니까 연습하라고 데가 있던데, 어디고 129쪽인가? 그죠. 연습하라고, 진짜 오른쪽 눈 보고, 왼쪽 눈 보고, 미간을 보고, 눈 주변, 콧등 주변을 잠시 이렇게 보면서 이 연습하는 거 이것도 필요해. 한번 해봐야 돼. 오늘 우리 실행해 봅시다. 맞아, 맞아. 아, 진짜. 연습을 꼭 해봐야 돼. 이런 거 한번 안 해봤는데, 이 책이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건강책을 책 지내야 목소리,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진짜 전화가 오면은,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이거 뭐야? 무슨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아, 나 바빠요.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눈도 모르는 마찬가지야. 사람. 나 지금 바쁘니까 말하지 마. 눈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딱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도 우리 그 지금 이사에 그 가야 되는데, 딱 가면은
가난한 사람끼리는 저 멀리 마주 보간데도 눈빛만 어? 거기만 응? 이렇게만 해도 그냥 어 우리 그래 어 요거 요거 느낌 그냥 오케이 이제 내일 휴가 있으면 가기 전에 또몇 사람은 전화가 와요. 어 쌤 우리 내일 볼 거죠? 이러면 어 그럼 봐야지 가면서 또 수업 중에 전화 오면 좀 바쁘게 빨리 끊고 아니면은 뭐또그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 그런 게다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아 눈의 종류 그리고 85% 이상 진짜. 눈맞춤 하면서 네. 혈관하고 호르몬 이것까지도 너무 그죠 그러니까. 85% 이상 눈맞춤 하면 상대방의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 에틸 아민이 네. 솟구친다 아, 이 말도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말도 여기서 저는 처음 처음 왔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페니트라민. 그죠? 네. 뭐 행복 호르몬 이런 것만 들어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어를 들어보지는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똑같이가. 요즘에 더군다나 애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 감정 표현을 하고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제 그런 걸볼 때마다 너무 또그 애완견 이런 데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고 그또 아침 동물농장 이런 데도 봐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는 한 번씩 가다 이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애기들이 너무 없는데 아좀 애기들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생각이 막 살짝 들면서 그런 마음 살짝 해봐요. 40만 명,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40만 명도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지금 저 시골에는 한명두명 있는 학교도 있고 너무 그러니까요. 안타까워. 우리 지구를 살리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사람이 먼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나에게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그러니까 다음을 생각한다라면 자녀를 낫겠죠. 자녀를 가져야 다음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내 다음,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게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노후에 요즘에 챙기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짐을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짐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이 하나 키우는 거나 강아지 하나 키우는 거나 뭐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지금의 감정의 그런 쪽에 더큰게 아닐까. 그러면서 강아지가 애완동물이 마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 걸 키우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내 다음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은 빨리 떠나잖아요. 우리 사람보다 오래 못 사니까 그런데 거기 떠나면 끝나는데 자녀들은 내가 갈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옥신각신도 하지만 그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되게 저는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아기 때그막 이렇게 고사리 같은 그 아이들 그 느낌부터 걔네들이 언제 컸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어느 순간인가 얘네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찾아와서 또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그랬을 때또 듬직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를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진짜 진짜요. 이거는 느껴야 돼. 자녀를 키우는 거. 우리도 진짜 이거를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 아들 보고 네가 얘기 여름이하고 하늘이 키우는 거를 그냥 얘는 회사 갔다 와서 직장으로 의무적으로 키우니까 내가 바라보는 감성하고 아들이 바라보는 감성하고 틀려요. 지는 못 느끼겠대. 뭐 그냥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러면은 어머니, 우리 이제 며느리는 어머니 이 애들이 언제까지 이리 귀염을 주겠어요. 또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거야. 나도 그거를 저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 참 그런 게 우리가 참 공통. 가지고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우리 먼저 키운 내보다 나이 좀 많은 원장님은 선생님 곧 지나가요. 우리 다음에 만나면 저 구석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결혼 안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 손녀가 지금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해 수능을 쳤대요. 아이고 이놈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머니를 따르더니 이제 좀 컸다고 할머니를 요래 내려보고 무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려놓고 무시. 이렇게 커가지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그거지 옷 그거 사겠다고 막 고집 부리는 거막 저도 우리 둘째 그 초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옷을 하나 산다 가게 막 행강실에 요란한 걸 산다 할때 우리는 그 상상도 할수 없는 티셔츠 색깔이 왜 저걸 산다고 나는 안 된다고 지는 사겠다고 막 고집 부린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한때 내가 놔줄 걸 그랬는데 그 애가 지금 디자이너를 공부했고 막 이렇거든요. 지나가 보면 참그막 신경전 부렸던 게 나도 그때는 생각이 짧았고 이제 그 길을 지나오고 나니까 여름이 하늘은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다 보일 것 같아. 다 보고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지금. 그러니까 꼭 지나가지. 그어 지난 일요일 날인가요? 미혼 오리 새끼에 연예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꽤 됐네요. 아, 김승수. 남자 친구인데 김승수. 53살 김승수. 53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승수. 나이로 54세 된 거죠. 근데 노래 부르는 가수 말이에요? 아니, 아니 탤런트. 탤런트인데 배우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여자가 나왔는데 14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이제 와인 한잔하면서 김승수가 물었어요. 나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내가 그래도 10살까지는 생각을 해봤다. 근데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신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은 이제 나이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자기가 이제 그 14살 차이 나니까 뭐 스물 아 서른아홉 마흔 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그래도 되게 그분 이야기 여자분 이야기하는 거 보고 되게 그래도 그 감동 먹은 게 자기는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한 명도 아니고 한세명 정도 낳고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눈맞춤이잖아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되게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이잖아요. 서로 눈맞춤도 길어지고 그게 결국은 호감도가 높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친구가 김승수 사인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그거 놔줄 수 없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김승수 원래 팬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팬이었는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호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눈이 마주쳐지고
싫으면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더군다나 처음 그렇지. 만났는데. 그런데 눈 마주치고 서로 눈웃음도 하고, 아, 이런 모습 보니까, 이 방송이지만 괜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 맞춤이 진짜 그 감정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임희옥 선생님, 그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냥 멀리 있어도 눈만 깜빡깜빡해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데, 되게 따뜻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눈빛으로만 보면, 그래, 나그 마음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맞아, 맞아. 느낌을, 예, 거기 방송에서 받게 되니까, 그 엄마들 있잖아요. 이거 쭉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엄마들이 다 공감해갖고, 야,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애프터 그, 저기도 막, 그, 서로 뭐 이야기하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거기서 김성수가 다 예약을 했어요. 진짜 괜찮은 그 저기를, 음식점을 그랬는데, 그 결제를 여자가 먼저 가서 한 거야. 그러니까 김성수가 이제 비를 가져오라고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결제됐는데요. 그래서 누가 결제했냐 그랬더니, 저 앞에 계신 분이 결제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야. 오빠가 다음에 그 저기 사주면 되지 않냐고, 다음번에는 오빠가 사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벌써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들수밖에 없겠다, 연결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나 남자들 둘다 이제 뭐 되게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상태에서 보면 서로 김승수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그술 많이 먹을 때 소주 6병 먹는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왜술 먹는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오빠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오빠가 아니라 삼촌뻘 아니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제 또이그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 저 친구가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오빠라고 얘기하면 고마워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삼촌뻘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서로의 그 눈빛이, 눈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눈빛이 진짜 그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맞아.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자녀들하고도, 공감이 가. 그러니까 성경쌤,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눈으로 소통하나요? 우리 아들내미하고 요즘에, 그래도 어렸을 때 눈소통 많이 했을 건데, 요즘에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커가지고 엄마보다 더클 건디, 버스 아니라고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기고 학원에 웃겨요?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저 정도, 이렇게 저 나이에 저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의 그 맞아. 어떤 스킨십 관계가, 아마 이 그런 좋은 관계를 저렇게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여행 다니는 모습, 그 사진 보면 그런 되게 살가운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도 성경쌤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같이 데이트하자고 한번 했다고. 그러니까 참. 야, 그래도 지금도 안기고 업힌다는 자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중3이라 그랬죠? 그 중3인데. 아무튼, 엄마라는 게 그러니까요.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중3 요즘에 엄마들하고 얘기 안 하거든요. 눈도 안 저. 마주칠 뿐만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아니, 그런 애들이 얘기는 많으니까. 학교 얘기 같은 건잘안 하는데, 응. 그래도 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가 후를 때는 그런 거지. 겨울 방학 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무 때도 안 간대. 고등학교 그거 가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그 학원에 지금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중2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기 대학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3이 더 고민한다고 그래야 돼요. 아, 그래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3은 과거의 지금 기존의 그 시스템으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재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스템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 바뀐 그 입시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를 시키지 않으려고 부모들이 벌써부터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학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쟤네들은 기존 시스템으로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다고 그러네요. 저 아예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렇지. 중2들만 고민을 했는데, 중3 아이들도, 뭐, 요즘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을 가고 학과를 가려면, 한 번씩은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최성경 선생님 학교에 계시니까 더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이 있다고 맞아. 그러네요. 아, 애들 다 요즘에 크고 나니까 그쪽에는 또 신경이 있어. 네, 어쨌든 우리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그 삶하고 연결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내일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읽을 거는 차이점에 끌리고 공통점으로 유지된다. 차이점에 끌리고. 그러네요. 차이점에는 끌리고 공통점으로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하여간 이걸 오늘도 네. 네? 아니 제목을 끌리게끔 해놨다고 굉장히 아,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연말에 한번 제가 빨리 기획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번 주에 로드맵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드맵하고,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해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한번 우리 고민을 해서, 제가 기획을 해서 연말도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연말에 저기 이민규 교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정말 네, 예, 인생 로드맵 로드맵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교육이고, 실행이 답이다 실천지렛대 한 챕터씩 마스터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전에 한번 우리 이런 형태로 실행이 답이다 한 챕터씩 해갖고 자기 실행한 거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 요번에 서평단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서평단도 빨리 꾸미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서평단하고 생단아비 회원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저녁에 그거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네, 오늘 저녁에 제가 그렇게 아, 오늘 올려놨잖아요. 저 서평단이 오늘이었나요? 예.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9시에 뭐 간단하게 만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예, 둘, 예, 셋.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성경쌤, 예, 좋은 하루 네,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임혁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